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삽교 곱창거리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훈연 모듬구이를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산군 삽교에 백종원 곱창거리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 사전 오픈 행사에 초청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가오픈 중이고 6월 30일에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날 6개의 곱창집을 하나하나 맛보았는데 이 집집마다 완전히 다 다른 맛이라서 6끼를 곱창으로 먹었는데도 더 먹고 싶더라고요. 요 영상들은 지금 열심히 편집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훈연 모듬구이인데요. 돼지 부속들을 오랜 시간 삶고 오랜 시간 소스에 졸인 후 훈연을 하고 예산사과로 만든 주스를 뿌려가며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맛인데 돼지 부속의 다양한 식감과 소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술이 땡기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막걸리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크리미한 막걸리와 함께 먹는 훈연 모듬구이는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막걸리 먼저. 짠! 와, 깔끔! 오랜 시간 그 육수를 다 이렇게 쫄아들 때까지 삶고 또 그 다음에 또 훈연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라 그런지 이런 부속구이에서 맡을 수도 있는 약간 뭐 그런 잡내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훈연향이 은은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속구이를 훈연으로 해서 한 거는 삽교 곱창거리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 6개의 가게가 있는데 각각 가게에서 백종원님이 개발한 그 레시피로 똑같이 만들어요. 제가 몇 군데를 먹어보니까 맛이 거의 똑같고 간이 이제 조금 더 진한 데가 있고 조금 덜한 데가 있는데 여기만 봐도 여기가 뭔가 색깔이 더 진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간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진한 느낌이고 여기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이고 막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일단 구매하시면 지금은 똑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백종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점점 더 그 가게들만의 개성이 조금씩 이제 묻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제 막 게시했을 때 먹어봤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어떤 맛일지. 그래서 한 1년 후에는 이제 요 훈연 모듬구이 비교 먹방 막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곱창인데 여기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여기 소스를 또 주셔가지고 요 소스랑 한번 먹어볼게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데 막걸리가 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기분이에요. 맛은 잘 어울리는데 뭔가 그 막걸리랑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뭔가 약간 이런 뭔가 분위기랄까? 그런 게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요거 먹방할 때 먹었었는데 추사 40이거든요? 예산 사과로 만든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삽교 곱창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랑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나쁘지 않은데 막걸리다 막걸리. 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그 삽교 곱창거리 가서 와 막창이 이렇게 맛있구나 미쳤네 막 이런 생각을 좀 처음 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참 먹을 때마다 막 감탄사가 막 진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같이 가서 촬영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다 리액션이 다 100점도 아니고 110점 리액션을 계속하냐고 그러면 임팩트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먹을 때마다 새롭고 맛있는데 어떡해 그죠? 정식 오픈은 6월 30일인데 지금 가오픈 기간이라서 지금도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지금도 이제 상인분들이 계속 연습하고 계속 점검받고 요러는 시기이긴 해서 다소 뭔가 서비스에 있어서는 가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식 자체는 진짜 맛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삽교 곱창거리 영상을 따로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만큼 남은 걸 남기기는 좀 그렇다 그죠?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백종원의 삽교 곱창거리에 가서 훈연 모듬구이를 포장해와서 리얼사운드 먹방을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포장을 해와서 집에서 먹어도 맛있네요. 가서 막창, 뭐 곱창 맛있게 먹고 딱 포장해와서 야! 삽교 곱창거리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딱 이거 주면은 오! 막 이러면서 약간 제주 감귤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포장해 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죠. 하나 둘 셋! 내 선택이 옳았지 냄새 맡으며 상상만 했던 그 맛 훈연 모듬구이 예산 막걸리 이름은 삽교 꿀꿀 조합 네, 노래는 맨정신일 때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큰일 났다. 빨리 자야 되겠다. 지금 야, 제가 술버릇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술버릇 웃는 거거든요? 야, 광대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내려와라, 빨리 이렇게. 내려와라 빨리. 큰일 났다. 홍사운드 술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려와.